여러분, 안녕하세요. 문경이에요. 오늘은 진짜 드디어 제가 이 얼굴에서 조금 뭔가 블링블링한 게 보이지 않나요?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말 요청을 많이 주셨던 저의 액세서리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귀걸이 소개 영상을 들고 왔어요. 사실 저는 옛날부터 귀걸이를 너무 좋아했어서 귀걸이가 정말 많은데 아마 지금 영상으로 네, 나오고 있겠죠? 네, 사실 여기 말고도 제가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거의 없지만, 네, 보관을 하고 있다가, 맨 처음에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오! 깜짝이야.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관했을 때도 투명해서 너무 예뻐 보이고, 뭔가 보기에는 되게 착착착착 정리가 잘돼 보이지만, 저거는 조금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리고 항상 귀걸이는 맨 마지막에 뛰쳐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픽 해서 딱 가야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뭐 어떤 날은 아 오늘은 여기에다 이 귀걸이를 해야지 하고 느낌이 확올 때도 있지만 한 이렇게 세네 개 갈아껴보고 그중에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세네 개를 막 껴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꼭지를 빼야되니까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평평한 곳에 한눈에 딱볼수 있게 올려둔 다음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대보고 네, 딱 외출을 하러 나가는 편입니다. 또 최근에 구입한 것부터 겨울에 끼면 조금 예쁠 것 같은 귀걸이까지 몇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이 귀걸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천으로 되어 있고 색 배합이 초록색과 이 빨간색이 돼서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저는 약간 언밸런스 귀걸이를 좋아하고 전 진짜 콩알만한 딱 박히는 그런 귀걸이부터 진짜 이따시만한 귀걸이까지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요 정도 사이즈를 가장 즐겨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언밸런스 귀걸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제 제가 언밸런스 그 귀걸이의 맛이 들렸냐면 한 2년 전인가? 제가 분명히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나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야, 너 귀걸이 짝짝이로 끼고 왔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봤는데 뭔가 분명히 다른 귀걸이인데 되게 그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아예 다른 느낌의 귀걸이 두 개를 끼고 나갈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디자인이라도 여기에는 진주가 박혀 있고 여기에는 이렇게 끝에 하트 드롭 이어링 이게 따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비슷한 분위기가 나면서 조금 다른 이런 게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크리스마스 때 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겨울에 하기 완전 강추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다음은 이런 털 귀걸이. 털? 털 귀걸이가 되게 이상하다. 근데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밤색? 밤송이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겨울에 끼면 예쁠 만한 귀걸이인데요. 아무래도 이 귀걸이는 색감이 조금 어둡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묶고 하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얘도 제가 가진 귀걸이 중에선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편에 속하는 사이즈인데요. 여기 바로 털 위에 이렇게 금 색깔로 하트 모양이 있어가지고 되게 귀엽고 그런 사랑스러운 따뜻한 느낌이 나는 귀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귀걸이를 낄 때만큼은 진짜 그 겨울 느낌이 물씬 나게 니트 같은 거랑 같이 스타일링해서 입으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강추드리는 너무 예쁜 그런 귀걸이에요. 다음은 요런 애들도 있어요. 얘도 진짜 예쁜데 약간 빨강색과 분홍색 느낌이 이렇게 빛에 반사될 때마다 살짝 다른 느낌을 내면서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보기에는 되게 무거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무겁지 않은 되게 가벼운 귀걸이거든요. 착용을 하고 나면 이런 느낌인데 얘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혹시 조금 큰 귀걸이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예쁠 것 같고 아무래도 약간 빨간색, 버건디 그런 분홍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연말에 하기도 너무 예쁠 그런 귀걸이에요. 각도에 따라서 빛 반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매력적이고 사실 여기에 보면은 동그랗게 이게 금 색깔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꼭 그냥 이 플라스틱만 있었다면 조금 약간 저렴해 보이는 느낌이 났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딱이 금색 포인트가 있어서 뭔가 딱 봤을 때 전혀 저렴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쁜 귀걸이예요. 다음은 구슬 귀걸이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디자인은 작년부터 되게 유행을 많이 했는데 올해까지도 꾸준히 유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앞뒤가 이렇게 달라서 뭔가 더 포인트 주기가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 하얀색을 한번 껴볼게요. 네, 착용을 하면 이런 느낌인데, 지금 보이시겠지만, 일부러 여기는 앞에 부분에 참이 보이게, 네, 이렇게 착용을 했고요. 여기는 이큰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앞뒤를 바꿔서 착용을 해봤어요. 나는 여기 앞에 이 작은 거 말고 뒤에 이게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앞뒤만 바꿔서 이렇게 착용을 해도 되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흰색 말고도 분홍색의 이런 앞에는 꽃, 뒤에는 벌집 모양으로 된 이런 애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앞에는 네잎클로버 큐빅이 딱 박힌 이런 애고 뒤에는 무광의 검은색. 좀 더 시크해 보이고 싶은 날에는 이걸 앞으로 끼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뒤로 하고 머리를 싹 다 묶어서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줘요. 그럼 이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나는 너무 큰 귀걸이보단 딱 붙는 귀걸이가 좋은데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디자인입니다. 다음은 이런 링 귀걸인데요. 얘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 약간 두께감이 있는 링 귀걸이고 제가 갖고 있는 다른 링 귀걸이는 이런 애도 있어요. 얘는 정말 완벽한 실버의 색감이라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다른 색감은 약간 블랙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런 링 귀걸이들은 살짝 약간 무심하게 티 하나 입고 딱 이런 링 귀걸이 해주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는 링은 아닌데 되게 키치한 느낌의 천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이 이렇게 돌돌돌 감싸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끼면은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나요. 사실 저는 하트보다는 별 모양을 더 선호하긴 한데 얘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냥 링만 끼기엔 너무 심플하고 좀 재미없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 이런 링 귀걸이도 예쁠 것 같아서 보여드렸어요. 다음은 이런 애예요. 진짜 예쁘죠? 얘는 리본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렇게 세 개가 땅땅땅 있어서 리본 같지만 리본은 아닌 그런 천으로 된 귀걸이예요. 이렇게 하니까 낀지 안 낀지도 모르겠다. 꼭 머리를 묶고 나서 해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죠? 이게 되게 귀엽고 뭔가 통통 튀는 그런 스타일의 귀걸이인데 얘도 그냥 천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진짜 가볍고요. 근데 얘도 보면은 귓볼에 딱 붙게 이렇게 진주가 하나가 딱 박혀있는데 이게 되게 귀엽고 뭔가 포인트가 딱 있어서 멀리서 봐도 이 진주는 살짝살짝 보이는 이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할 때는 머리를 묶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굉장히 특이하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디자인이라서 얘는 바로 제가 진짜 일말의 고민 없이 바로 겟했던 제품이에요. 다음은 이런 아이. 얘는 벨벳 소재의 드롭 이어링인데요. 끼면은 여기가 벨벳 소재라서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나요. 아무래도 이런 벨벳 소재는 계절감을 조금 타기 때문에 여름이나 봄보다는 왠지 뭔가 겨울에 최적화된 그런 귀걸이인데 보면은 여기도 되게 포인트가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보면은 여기 벨벳 장식 뒤에 이렇게 길게 금색깔로 끝에 진주 포인트 참이 들어간 이런 포인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실버 색감에 조금 짙은 실버에 이런 보석이 하나가 크게 양쪽에 다 박혀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포인트 때문에 귀걸이가 굉장히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색감도 굉장히 고급지고 소재부터 포인트까지 저는 되게 뭔가 고급이 뿜뿜 이런 느낌의 귀걸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소개드리고 싶었던 제품이에요.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 바로 행성 귀걸이들인데요. 행성 모양이나 달, 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런 행성 모양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끼고 있는 거 이것도 행성인데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저한테 귀걸이 선물해줄 때 뭐 달이나 별, 행성 이런 모양 들어간 걸 되게 많이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특히나 이쪽 두 개는 위에는 달, 밑에는 이렇게 행성인데 언뜻 보면은 둘이 다른 귀걸이 같지만 한 세트로 나온 거예요. 전혀 다른 모양인데도 같이 꼈을 때 너무 분위기가 예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디자인은 달라요. 하나는 조금 더 심플한 모양의 행성이고 이거는 그 같은 모양의 행성인데 바깥에 이렇게 링과 진주가 작게 들어간? 저는 이런 언밸런스 귀걸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것도 같은 행성이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크게 드롭 이어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얘도 너무 예뻐요. 게다가 에일랜드 귀걸이들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의는 아닌가? 한 10,000원 이하인데 얘도 10,000원 안 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서 가격 면에서도 너무 좋고 특히나 여기 가까이서 보면 얘가 청록색 자개로 되어 있어요. 10,000원도 채 안 된다는 가격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되게 고급지고 디자인을 너무 예쁘게 빼서 이 자개로 된 행성은 또 처음이라 제가 보자마자
지금 한 다섯 번째 되는 행성인데 또 저는 개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짜잔! 바로 이런 스타일의 밥 먹고 뭘 했을 때 특히 더 빛을 발하는 그런 테스의 귀걸이인데요. 제가 테스 귀걸이도 종류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테스 귀걸이부터 조금 크기가 큰? 이런 느낌까지 조금 더 빽빽하게 이런 테슬이 걸려있는 위에는 실버 자개가 있고요. 이런 느낌도 있고 아무런 뭐 디테일 없는 그냥 딱 그 테슬만 달린 그런 검정색, 버건디, 그리고 아예 빨간색 이런 테슬 귀걸이부터 해서 이렇게 조금 위에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애도 있는데 얘는 제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는데 보자마자 완전 시선 강탈, 막 취향 저격 이래서 바로 구매하기 버튼을 꾹 눌렀던 제품인데요. 위에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막 실버와 진한 블랙 그런 큐빅과 보석들이 막 박혀있어요. 이런 반묶음, 제가 반묶음머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반묶음머리를 했을 때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얘도 요즘에 제가 한창 잘 끼고 다니고 있는 제품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귀걸인데요.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따라란 이런 느낌? 그리고 이런 좀 제가 갖고 있는 디자인들 중에 가장 패턴이 그나마 화려하고 좀 볼드한 에스닉한 느낌의 귀걸이들이에요. 근데 이 두 제품 모두 다 제가 남프랑스 여행을 갔을 때 구매를 했던 귀걸이들이라서 아마 한국에서는 구하지는 못할 거예요. 네, 구하시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에스닉한 디자인들은 어딜 가든 많이 나오니까 그냥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도 끼고 나왔던 것 같아서 일부러 이 디자인을 끼고 있는데 얘는 진짜 고금이 얘도 뿜뿜한 애예요. 사실 저는 색깔 중에 되게 자기가 안 좋아하는 색깔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청록색이거든요. 근데 얘는 좀 톤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청록색이라 괜찮은데 진짜 그런 그냥 한 번에 딱 봐도 이건 정말 청록색이다 하는 그런 청록색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비슷한 색감이 제 귀걸이 컬렉션에 절대 없는데 얘는 진짜 보자마자 프랑스에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귀걸이를 많이 사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비싼 귀걸이를 잘 안 사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저렴한 값에도 정말 예쁜 디자인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귀걸이를 여러 개를 사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얘는 굉장히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있고 에스닉한 그런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살짝 아쉬운 건 얘는 귀가 조금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제가 들 정도로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귀가 약간 이렇게 딸려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귀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저 약간 완전 부처님 귀라가지고 진짜 무거운 거 하면 이 귓볼이 막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데 저는 제 귀가 너무 신기하게 생겨서 옛날부터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시작된 귀밍아웃이네. 밑에는 그냥 톤 다운되어 있는 그런 돌? 돌 같은 느낌인데 여기 위에는 또 자세히 보면은 터키석이 가운데 딱 디테일이 있어요. 여기 이 터키석 하나가 딱 박힌 게 굉장히 그 전체적인 귀걸이의 그 느낌을 고풍스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귀걸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에스닉한 디자인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네,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저의 귀걸이 소개가 다 끝났는데요. 아까 직접 착용은 못했던 이 하트 귀걸이를 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제 머리색과 대비돼서 그런지 귀걸이가 훨씬 더 돋보이고 뭔가 예쁜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귀걸이들이 너무 많은데 저거를 정말 다 보여드리면 영상이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세보고 와볼까요 한번? 몇 개인지? 궁금해졌어. 여러분 제가 방금 제 귀걸이들 다 세고 왔거든요. 저도 처음 세봤는데 어머나 78개네? 아 100개를 딱 채우면 사는 걸 이제 그만하고 저도 미니멀리즘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귀걸이는 뭔가 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디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사도 끝이 없는 게 귀걸이 같아요. 게다가 저는 옷을 막 엄청 화려하게 잘 안 입는 스타일이라서 귀걸이로 포인트 줄 때가 많아서 그런지 귀걸이 욕심이 조금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이렇게 매치를 합니다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제가 귀걸이를 사거나 다른 액세서리 살 때 하울에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비슷한 액세서리 취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그럼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